귀를 흠뻑 맞았어요. 굉장히 섹시하게, 특별하게 가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결함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저는 렌입니다. 렌의 취향 맛집 줌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는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일 안무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능에 제가 이제 고정으로 또 섭외가 돼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니 1집 앨범 랑데부는요, 불어로 만남과 약속을 뜻하고 있고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또 랜 데뷔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데뷔를 또 기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솔로인 만큼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스탠딩 마이크로 제가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슬라이딩 동작이 많아요. 라이브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다가 깨어나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뮤비를 찍을 때 귀를 흠뻑 맞았어요. 굉장히 섹시하게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고, 고생한 만큼 이 앨범이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타이틀곡 Ready to Move는요, 신디사이저 기반으로 곡을 만들었고요. 팝 댄스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 여름에 듣기에도 굉장히 청량해요, 노래가. 그래서 계절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적분들한테 영감을 받았거든요. 같이 나아가고 싶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곡을 써봤거든요. 조금 더 노래 부를 때도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기적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기적의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저와 함께 앞으로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민기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시점, 내가 바라보는 뭐 관점, 기적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뜻의 또 민기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작품이고, 저는 거기서 이제 셰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로 인해서 그게 사건이 이제 발단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중요한 배역을 맡았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왓세건이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고, 저와 그리고 정준하 선배님, 그리고 다나카 선배님, 그리고 멜로망스의 민석이 형님과 이렇게 네 명에서 같이 맛집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 먹어본 음식도 많고, 먹는 즐거움과 재미가 삶을 살아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느끼면서 굉장히 즐겁게 힐링하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둘 다 너무 떨려요. 어떻게 대중분들이 저를 봐주실까, 그리고 또 앨범은 또 우리 팬분들께서 또 어떻게 들어주실까,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립니다. 네.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고, 팬분들이랑 같이 뭐 라이브를 통해서 발매 기념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의 에디터님께서 저의 하루를 팔로우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가 생기면 어떨까, 정말 재밌게 잘할 자신 있으니까 한번, 네, 진중하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렌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